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최원재 선생님 초음파 케이스입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원재 체. 최원재 선생님께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50세 여성으로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우연히 시행한 갑상선 기능검사에 프리T4 0.8에서 1.7인데 1.7이 정상 뭐 어퍼리미터로 볼수 있고 TSH는 0.08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초음파상 양적 갑상선에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네가티브, TG 안티바디 네가티브, 안티 DPO 안티바디 네가티브. 하시모도 갑상선염이나 이 그레이브스 병은 아닙니다. 근데 사진 영상은 우측 갑상선 횡단 스캔만 보내주셨네요. 우측 갑상선에 의뢰했고 막 경계가 불명료한 저에코 내지 무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횡단상 종단사입니다. 그래서 본 정리의 문제점은 병력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통증이 있다면 악업성 갑상선염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증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입니다. 그럼 만약에 또 추적 초음파상 병변의 위치와 모양이 변한다면 이거는 뭐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고 병변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이것은 갑상선 결절이 디제너레이션으로 생각됩니다. 추정 진단은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룰아웃 갑상선 결절이 변성입니다.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마변 그걸 지금 마킹을 안 해주시고 어느 데인지 모릅니다. 지금 갑상선 우측 갑상선에 이렇게 경계가 불명료한 저에코인데 이것이 이제 악업성 갑상선염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갑상 결절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력에 그저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심하다면 악업성 갑상선염입니다. 이것도 우측입니다. 우측입니다. 그 다음에도 여기에 우측 종단상인데 우측인지 좌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측 아마 우측이겠죠. 여기에 그래서 정상이 여기에 칼라 도플라의 내부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부분에 혈류 신호가 없지요. 저에코 부분에 여기도 결절이 랩인데 이게 우측인지 좌측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영상입니다. 요거는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좌측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양으로 봐서는 여기 안에 경계가 불명료한 저에코 병변으로 악업성 갑상선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히스토리 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중요한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가 안 돼서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정리 같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그리고 질환 예술 USB가 선생님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